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정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정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파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액침 냉각 솔루션 쪽입니다. 세말트마는 AI 성장을 가로잡는 요인 중에 하나로 에너지를 꼽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AI 성장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22년 대비 26년 전력 수요가 8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서 AI 시장이 3.1%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30년도에는 그 비중이 8%대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AI 모델이 작동할 때마다 네트워크 센터의 워크로드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 한 번에 소모되는 전력량이 구글은 0.3W인 반면 챗GPT는 2.9W로 약 10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액침 냉각 관련된 솔루션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는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서버 등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침전시켜서 열을 식히는 기술입니다.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열을 흡수하는 방식이고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누전이나 기계 고장의 우려도 없습니다. 데이터센터 전력은 서버와 냉각 솔루션에 각각 40%씩 소모가 됩니다. 빅테크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버와 냉각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고요. 서버의 최대 수혜는 엔비디아가 될 수 있겠지만은 냉각 솔루션에서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버티브라는 회사가 최근에 2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AI 가동을 위해서 고성능 GPU가 이제 GPU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고성능 GPU의 사용으로 랙당 전력 사용량이 8kW에서 30에서 100kW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력량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기자재, PDU라든지 네트워크 케이블 등 고도화되고 있고요. 냉각 방식도 병행되면서 버티브와 같은 데이터 센터 기자재 업체가 가격과 그리고 물량 모두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냉각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AI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전력 소모량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냉각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 액침 냉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이렉트하게 매출이 막 크게 올라가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부르기는 조금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관련주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관련주로서는 GST라는 종목인데요. 이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기 E3 웨이브를 출하하기도 했습니다. GST는 2001년에 설립된 반도체 스크러버와 칠러 장비 제조업체인데 칠러 같은 경우는 공정 챔버의 온도 유지 장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러 중에 전기식 칠러의 매출 비중이 좀 더 크고 주요 경쟁사는 유니스템과 CSK, 그다음에 FST 등이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CXMT나 YMTC 등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23년 칠러의 해외 고객사양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었고요. 냉동기식 칠러에 사용되는 쿨런트 세대 생산기인 3M 같은 경우는 25년 말까지 생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전기식 칠러가 냉동기식 칠러 모두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충분히 수요 증가 요인으로 반사 이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GST는 마이크론과 대만 파운드리 업체의 칠러 장비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크러버는 삼성전자 내에서 경쟁사에 뺏겼던 점유율을 P3에서는 우수한 장비 결과 관련된 바탕으로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P3의 메모리와 파운드리향 모두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해외 고객사는 마이크론 신규 사이트 진입으로 인해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요. 중국과 유럽 반도체 업체들은 견조한 투자를 지속 중에 있기 때문에 스크러버 수요는 반도체 캐펙스 축소 규모 대비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적으로 GST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스크러버 시장 내에서도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칠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올해는 약 470억 원으로 전년비 19%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5년은 폭발적인 성장으로 710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올해 대비로도 51%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외 고객사와에도 T, 그다음에 I사 등의 신규 거래선 다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동사의 주가 기준으로 봐서는 올해 EPS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R이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까지 굉장히 부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냉각 솔루션과 관련해서 GST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